그리고 종석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작품을 한다고 해서 야뭐잘될 거야 뭐 시청률 대박나길 바래 뭐 이런 말을 원래 친한 사이에서 안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다치지마 인증상 바꿔서 나랑 문화를 내 미워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와요.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표정 부리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고,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커피숍도 보내주고 또 그렇게 되게 친친하게 챙겨주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동생이 그런 선배가 있어서 네, 힘이 됩니다. 네, 역시 두분 말씀.